우와 우와 끝장났다. 오! 아니 5cm 거리에서 안 맞는다는 거는요. 어, 잠깐만. 10cm 거리에서 안 맞았어요, 또. 와, 이거 엑스파일에 멀더 용원한테 제보해야 되는 내용 아니요? 뭔가 있잖아요. 아까 찍었는데 또 찍었어요. 여기 자꾸 찍게 된. 그거 바늘 튜닝 안 하면 잘 안 잡혀요. 바늘 튜닝 안 하면요, 예민할 때 잘 안 잡혀요. 그 바늘 세팅이 피팅용으로 세팅된 거예요. 손님들이 큰 바늘에 좀 세팅해달라 그래가지고 겁나 잘 잡힐 때 용이에요. 지금 바늘 세팅. 그러니까 예민할 때는 그 바늘 세팅, 그 바늘만 바꾸면 돼요, 바늘만. 메탈 잘 때는 폴링 속도가 달라가지고. 예. 폴링 바이트는 잘 받아요, 그게. 근데 예민할 때 바늘 그 크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. 어? 고기 잠깐만. 고기 여기도 안 왔어요? 고기 떴죠? 잠깐 형 기다려. 여기도 기다리고 있어요. 이쪽에도. 와, 손이 붓기 시작하는데 잠깐만. 오, 방금 아가미 벌려준 거 봤죠? 네. 제가 그거 뽑아 넣었어요. 네. 제가 이 정도의 저 종합적으로 자랑하는 선장인데. 바로 판을 빼서 보내. 롯뽕 했어요? 수면에 떴어요? 증거 있어요, 증거? 그 선장은요,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게으름의 그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게으름 그 자체. 인생이 게으름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. 이 선장을 불려가지고 작살질을 시키려면요,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선장이 오질 않습니다. 여기. 뽕 하셨어요? 옳은 판단을 하신 겁니다. 선장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. 예. 대성호 선장은 피 한 방울이라도 배에 묻어 있는 거를 용납할 수 없는 선장인데 이렇게 피가 많이 묻어들죠. 누가 이렇게 피를 묻혔지? 저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으로서 배에 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요,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요. 일단은 비가 내리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. 그러면요, 비가 해결해줘요. 그 비가 오는 날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알아요? 오케이. 오케이. 피 한 방울 안 나고 있습니다. 완벽하게 안 아픈 곳을 찔렀어요, 내가 지금. 오! 아닌데요. 저는 초집중을 했는데요. 랜딩 중. 그 수면에 고기 떴으면 소음 내지 마시죠. 고기 도망갑니다, 놀라서.
오 이거 고기 떨어뜨리기 일부 직전이다. 사장님 포기하십시오. 아니. 사장님 사람을 일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. 작살도 이겨낸 놈입니다. 보통 놈이 아닙니다. 오 두 방 맞았지만 이번에도 이겨낼걸요. 왜냐면 여기 한 방 맞고도 근전의 놈도 있거든요.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, 고기한테 후달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? 그 한나 진성에게 후달리는 건 아니겠죠 설마? 나중에 분명히 이게 자녀들이 한번 찾아보게 될 텐데 우리 조상님이 어떻게 살았나 먹고 살았나 와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으면 수려 채취를 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조상님은 힘들게 마트에서 식량을 사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사냥하면서 먹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 어쩌나이 봄바통 어! 안 아프게 작살을 떼서요 바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봉 옳은 판단 완벽한 판단 지금 옥은 겁나 많아요 와 형은 그 옥은 꽉 찬 데서 라면을 드시고 있을 때 저의 마음 어땠는지 알아요? 돈 적어도 살 수 없는 시간을 허비한 그 느낌 알아요? 형이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고기가 난리 났거든요 형은 라면 하나 때문에 고기 수십 마리를 수천억 마리를 형이 놓치신 건데